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해 독일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의 강소기업들이 많아 중소기업 강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독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독일과의 교류로 지역 제조업에 기대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독일 내 강소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분야별로 전 세계 시장의 상위 1, 2, 3위를 차지하는 기업,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우리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전 세계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1,300여 개, 약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그런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독일은 이와는 다르게 자국 내에 생산 기지를 두고 생산 공장을 두고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왔을 때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왔고요. 네. 최근에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와 전남 지역 제조업 종사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위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독일과 협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독일에서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텔슈탄트 4.0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또 직원에 대한 재교육, 직업 훈련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독일과의 협력을 또 지속적으로 여태까지도 추진해 왔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교육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최근 중소 제조기업 위기 극복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화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사실은 스마트 공장보다 스마트 화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물리적인 것, 또 ERP 시스템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 전반에 걸친 스마트 전환, 변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스마트화로 인한 새로운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전략적인 측면,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제조 생산 분야의 스마트 공장, 물류, 유통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스마트화에 관심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들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마침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광주 지역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화 교육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진을 초청을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네. 자세한 내용은 광주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나 또 자세한 설명은 또 내일 사전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또 스마트 팩토리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네. 않을까 이런 예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